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도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나스닥에 대한 기술주, 성장주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나스닥에 대한 기술주, 성장주 얘기 한번 같이 알아보고 또한 가지는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HLB라든지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 제약바이오 섹터군이 언제쯤 반등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지금 현 시장 자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일 현재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간밤에 있었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붙이는 움직임이었는데 우리가 이 나스닥, 뭐 다우 또는 S&P 500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의 숙제 바로 제약바이오인데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한번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까지 시장이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 코스피가 0.4% 그리고 코스닥이 0.66% 뭐 보합권에 대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열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익 실현 물량도 일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성장주와 기술주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 나스닥 그리고 빠져있는 제약바이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선 나스닥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30개에 대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S&P 500은 말 그대로 500개에 대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스닥은 3,000개 내외에 대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우 증시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지수 산출 방식부터 조금씩 달라요. 일단 다우 증시가 가장 오래된 지수거든요. 다우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에 대한 평균치를 매겨서 평균치식 방식으로 지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목수가 30개다 보니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보니 우리가 이 다우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올랐다라고 보기 좀 힘들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다우 증시는 약보합을 보였지만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모든 뭐랄까 이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안정성이나 또는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면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업종군으로 뛰어난 종목군들을 골라내서 시가총액 방식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시가총액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기업 규모라든지 또는 유동성 또는 산업에 대한 대표성을 고려해서 편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0개에 대한 종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 S&P 500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대체적인 상승폭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왜곡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코스피나 코스닥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스닥은 우리가 이제 3,000개 내외에 대한 종목이고 코스닥이랑 유사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코스닥이 나스닥을 벤치마크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적자 기업도 상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나스닥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등락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최근에 있었던 니콜라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나스닥에 상장돼 있던 기업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우 증시, S&P 500다 나스닥에 대한 부분을 따로 봐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미국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따로 있다면 미국은 그렇게 되는 개념이 아니고 함께 섞여 있는 개념이거든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S&P 500이라는 그큰 덩어리가 있고요. 거기에 안에 S&P 500 안에 다우증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은 교집합을 이루고 있어요. 이 교집합 안에서 또 다우 증시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우 증시에 들어 있는 종목군들은 모두 다 S&P 500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나스닥에도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S&P 500에 포함되면서 나스닥에 포함되는 종목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코스피는 코스피, 코스닥은 코스닥인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S&P 500에도 포함되고 나스닥에도 포함된 종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가총액에 대한 크기인데요. S&P 500이 월등하게 크고 그 다음 나스닥 다우순이다 보시면 되고, 다우는 30개 종목이지만 우량하고 배당성이 높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건 종목수인데요. 종목수는 다우는 30개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S&P 500은 500개. 그럼 나스닥은 3000개 내니까 종목수는 월등하게 나스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주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상당 부분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고, 전일 자넷 옐런 지금 재무장관 후보가 얘기했던 것 중 가장 중요한 멘트가 바로 법인세를 지금 당장 인상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부양책을 먼저 써서 기업들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법인세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 현재는 악재가 없는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한동안 이런 악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상승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약한 조정을 붙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일정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일정을 알아야지만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언제 선점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2021년도 전반기 제약바이오에 대한 학회 일정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JP모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끝났고 넘어갔어요. 자, 제약바이오 이 JP모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종목군들이 12월 말까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4월 9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의 암학회 AACR이 개최가 됩니다. 그냥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도 3월 중순까지 많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5월 달에는 자, ASCO에 대한 초록이 공개되는데, 초록은 뭘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마감이 2월 17일이니까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정해져 있겠죠. 그런 기업들을 미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AACR과 ASCO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바로 ASCO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6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리게 되고, 자,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자,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바이오 컨퍼런스 라 하는데, 이 바이오 컨퍼런스는 뭐냐면 이 바이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유행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한 유행이 진행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건데, 최근에 이제 많이 유행이 됐던 것이 CAR-T에 대한 면역 항암제 관련이라든지 또는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이 항상 유행을 가장 앞서서 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다음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AACR과 ASCO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AACR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정도까지, 한마디로 새내기, 이 기술 이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학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종영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임상 2상과 3상 무리갔을 때 결과를 규명하는 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은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AACR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결과가 나오는 단계는 바로 ASCO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를 보여 계신 분들 조금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달 이후에 4월달까지 학회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또 종목이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행입니다. 자, 올해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이 빠져있는 동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이슈가 가능하겠죠. 자, 한국 화이자 제약은 이달 안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할 것이다. 뭐 오늘자 어제자 기사고요. 밑에 보시면 한국 화이자 제약은 이달 안에 신청을 할 것이다. 국내에서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고, 자, 지난 1월 18일 식약처에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화이자 제약 같은 경우 특징은, 백신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셨다 그죠? 뭡니까? 냉동 보관을 해야 되고 냉동 유통을 해야 돼요.
콜드체인 방식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현재 조달청에서는 이 냉동고 보관할 수 있는 기업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이 두 군데를 했죠. 첫 번째가 녹십자 랩셀, 그러니까 두 번째가 바로 동아소시오 홀딩스 안의 용마로지스예요. 용마로지스에 대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동아소시오 홀딩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업체가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한미글로벌 평택이 뭘 지었어요? 냉동고 보관할 수 있는 건축을 해놨었다, 그죠? 그럼 이 세 가지 종목군들이 또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고, 화이자 제약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먼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 자, 또 넣었죠.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27일날 셀트리온 항체치료제에 대한 안전 효과성을 검증할 것이다. 자문이 27일날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7일날 외부 전문가 포함된 검증자문단이 이약의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27일날 이제 자문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럼 결과는 당일날 공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군들도 항체 치료제에 대한 27일 전후까지는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전망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앞서 봤던 지금 현재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먼저 백신 관련주부터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이죠. 최근에 이 녹십자 랩셀이 녹십자 그룹 자체에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었었고, 추가적으로 현재 또 반등을 좀 붙이면서 자 14만원대까지 올라오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경제TV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한테 5만원대 나갔던 종목입니다. 5만5천원 여기 매집가격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 자리 이후부터 지금 추세가 꾸준하게 상승해 14만원대가 올라왔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에서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질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오히려 여기에선 반등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단계가 연출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자, 고가군역에서 많은 거래량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오른 것에 비해서. 그러면 아직까지 이익 실현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반등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 그럼 그 반등 파동은 12만원 선까지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화이자 백신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냉동 유통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콜드체인 방식을 가지고 있는 관련주들, 뭐 녹십자 랩셀이나 또는 동아소시오 홀딩스 말고도 지금 그 전에 또 콜드체인 방식으로 이슈가 됐던 뭐 일신바이오라든지 우리가 뭐 서린바이오라든지 또 그 오텍이라는 이런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환매가 돌 수 있어요. 순환매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난주부터 저가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종목별에 대한 양상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이 백신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도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mRNA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도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동아소시오홀딩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동아소시오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일부 조정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자리에서부터도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면 동아소시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상단에 있던 부분에서 많은 이익 실현이 다 났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저가 권역에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익 실현 물량이라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는 거죠. 고가면 몰라도. 그러면 지금 상단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부 매집이 이루어진 자리로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하단에 있는 자 12만원 선은 바닥을 좀 다져주는 자리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가를 좀 다지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셀트리온 그룹도 함께 봐야 되는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서 이제 반등 자체를 붙였지만 그 반등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한 번 더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변동폭 자체를 상단으로 8%, 하단으로 10%씩 주면서 옆으로 지금 행보를 조금 붙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바닥이 확실하게 좀 드러났다라고 저는 좀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수와 연동해서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요. 자, 지수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지수를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자, 울봉을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2018년도에 고가 권역을 한번 900포인트, 930포인트가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올라가는 양상인데, 자, 이 돌파가, 자, 큰 그림 안에서 봤을 때 우리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20년 동안 갇혀져 있던 박스권 이번에 돌파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그룹을 보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자, 주봉상 2018년도 1월 달에 코스닥 고점 자체가 한번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왔던 자리였거든요. 그럼 앞에서 돌파했던 이 11월 달 봉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이 봉이 뭐냐면 결국엔 세력 봉이고 의미 있는 봉이라고 봐야 돼요. 그냥 그 자리를 돌파해서 올랐다는 것은 오히려 이 봉은 어떻게 되고 있다? 상당한 지지점이 나타날 수 있는 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봉은 제가 판단했을 때 쉽게 깨질 수 있는 봉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봉이 형성됐던 것이 11월 30일인데, 자, 11월 30일부터 올라왔던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지지 노선으로 현재부터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한 지금 여기서 나왔던 자리에서 저렴한 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차트로 뭐 이런 제약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차트로 100% 분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차트에는 수급도 녹아 있고 그리고 움직임 자체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한 일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거죠. 27일 날 일정이 앞두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이 종목권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제약바이오 종목권들이 현재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많이 해 있는 종목권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도 보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일부 빠져 있죠. 그만큼 많이 올랐던 것도 있습니다.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일부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다만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들어올렸던 이런 봉들은 상당한 의미를 둘 수 있는 봉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하락이 꾸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큰 종목군들이 죽는다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섹터군들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하지만 제약바이오라는 것은 결국 이슈가 많았을 때 주가는 강하게 형성돼요. 그럼 그 이슈가 지금은 1월달, 2월달이 공백기지만 그 공백기를 바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으로 메꿔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는 항암 관련이라든지 또는 AACR, ASCO 같은 또 다른 일정, 학회 일정 관련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순차적으로 반등이 지난주부터 조금씩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런 반등세를 조금 더 확인을 하시면서 일단은 백신 관련주하고 항체 치료제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들을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1월달과 2월달을 좀 더 이겨내시고
그리고 3월달부터는 순차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종목군들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고가 권역에서 조정폭은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깨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용에 대한 신용 한도가 초과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신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던 거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이제 제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한번 짚어보겠고요. 자, 유한양행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한번 좋은 소식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무상증자 이후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폭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요. 다만 그 폭 자체는 제한될 것이다. 추가적인 상승도 좀 더 이어진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보셨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치료제 관련된 백신 치료제, 그 백신에 대한 부분, 화이자 백신 관련주라든지 또는 모더나 관련주라든지 노바백스 관련주, 그런 것들은 핵심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저희가 그런 관련주와 주도주를 다 게시를 해놨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매일경제TV나 또는 머니투데이 방송, 그리고 서울경제TV, 그리고 한국경제TV까지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모든 방송사에서 1등을 다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국경제TV 왔는데, 방송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강연에 했던 영상도 있고요. 12월 1일부터 제가 12월 30일까지 했던 매매 내역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종목을 기준으로 하고 시장이 좀 더 탄력 있다고 싶으면 하루에 두 종목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었고, 뭐 AFW 오늘도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뭐 SP 마찬가지고요.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분들도 많고, 우리가 항상 이런 매직 가격대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저희 가족분들 얘기하시는 것이, 이상로 대표님 하는 종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점 더 수익이 커진다, 그래서 팔지를 못하겠다는 말씀도 많이들 주세요. 지금 코인테크도 매직 가격대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항상 이런 매직 가격대에 해서 눌림목 이후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가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저희가 앞서 봤던 핵심 자료집과 그리고 스마트밴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되니까요. 인상되기 전에 한번 좋은 서비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다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